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드디어 MCU 시리즈 제6탄 어벤져스 1. 와,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좀 추려봤어요. 추려보고 이 당시에 안 나왔던 뭐 피규어도 좀 있고 나왔던 것도 있는데 일단 뭐 간략하게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추려봤는데 오늘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피그마 제품입니다. 피그마는 이렇게 네 가지 캐릭터만 나왔어요. 헐크, 아이언맨 마크 7,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렇게 나왔는데 헐크랑 토르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링크 한번 제가 달아두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주력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마크 7과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MCU 5편 The First Avenger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것도 다른 제품이에요. 자, 피그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언맨 마크 7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1 로고가 있고요. 피그마 EX는요, 익스클루시브 한정판이란 얘기죠. 18번째로, 네, 이거 숫자를 좀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 안에 뭐 갈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풀스펙이라고 부르죠.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풀스펙. 이렇게 뭐 박스 아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 사진 보고 맨 처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거 두 개 사야 되나? 세 개 사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제가 햇빛에 노출이 됐더니 마크 7이 마크 21이 돼버렸어. 와, 색이 바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빨리 열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7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헬멧 낀 토니에 대해가 있죠. 와, 이게 핵이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요. 뭐 도색 상태라는 건 여러 가지도 뭐 괜찮고, 뭐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갈아 끼울 수 있는 미사일, 팔에서 나가는 미사일도, 저 등에 플랩 펼쳐진 그런 파츠도 있고요. 허벅지 쪽에서 나가는 미사일도 있고요. 손 이렇게 꺾인 손 있고, 리퍼스 쓰는 손 있고, 이제 뭐 이펙트 파츠를 갈아 낄 수 있게끔 이렇게 앞에 돌기가 되어 있고요. 네, 편손 되어 있습니다. 손에 끼는 이펙트 파츠, 발에 끼는 이펙트 파츠, 그 다음에 여기 전용 스탠드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네, 피그마 아이언맨 마크 7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그냥 세워놨는데 와,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거 내 거 맞아? 이거 피그마 맞아?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6인치라니 엄청난 코를 자랑합니다. 진짜 조형도 당연히 좋고 프로포션도 괜찮은데 도색이 정말 끝판왕이네요. 와, 아이언맨 마크 7 정말 오랜만에 꺼냈는데 감동 100배네요 진짜. 아이언맨 마크 7은요, 토니 스타크가 첫 번째로 겐트리에서 입지 않았었던 수트입니다. 등장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멋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 토니가 이 어벤져스 끝날 때까지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쌓았던 수트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아, 정말 도색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몰드 이런데도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줬고 뭐 가동성은 두말할 거 없죠. 피그마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 살려준 거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일단 헤드도 뭐 너무 잘생겼고요. 어깨 환장할 수 있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유격이 좀 생기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가동성은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절개가 돼 있고 관절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이런 부분들, 아, 도색이 너무 잘 돼 있어 진짜. 그리고 나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관절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기믹을 넣어줬어요. 요런데 이제 관절이 보이잖아, 이렇게 회색에 덮어주라고. 여기도 어이구, 씨 깜짝이야. 뭐야, 왜 그래? 깜짝 놀랐네. 됐다. 요렇게 가려. 아씨, 장난해? 피그마, 너 지금 칭찬하는데 왜 이래? 정신 안 차려? 네, 요렇게 가려줄 수 있게끔 이게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접히더라도 여기가 내려가면서 딱 가려주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절인 양 보이게끔 해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팬티 같은 경우는 뭐 갈라지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상체랑 다리를 연결해주는 조인트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 이제 팬티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좀 덜렁거리긴 하는데 포징을 잡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가동이 됩니다. 단점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프로포션 중에서 발이 좀 큰 편이에요. 발이 좀 크게 나왔어요. 왕발이에요.
접지 같은 건 너무 좋습니다. 자립도 잘 되고요. 자, 뒤쪽을 볼까요? 뒤쪽도 와, 이 디테일 보십시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자, 이 구멍이 뭐냐면요, 스탠드에 꽂을 수 있게 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탠드에 아주 고정이 잘 됩니다. 가동을 했을 때에도 살짝 벌어지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안쪽이 보이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만져보면 이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규어는 얘가 손맛이 괜찮아. 묵직하진 않은데 가볍진 않아요. 목 가동이 될 만큼 됩니다. 그래서 뭐 비행 포즈를 잡더라도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펙트 파츠 끼는 거 역시 여기도 가동은 아주 유연하게 잘 됩니다. 그래도 잘 서 있어요. 또 포징 및 여러 가지 파츠 한번 갈아 끼우고 오겠습니다. 마을맨. 네, 갈아 끼울 수 있는 파츠를 다 갈아 끼워 봤습니다. 아, 이거 뭐 이 간지 어떡하죠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봐요. 야, 아, 이 6인치야 이게. 요 어깨 미사일 같은 이 도색 부분이라던가 이런 디테일도 엄청납니다. 진짜 여기 팔도 그렇죠. 팔도 보세요. 이거 사실 이게 반다이가 얼마 전에 이제 혼외 판정으로 나왔었는데 미사일이 자꾸 고개를 숙여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얘는 아주 멀쩡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헤드. 하, 정말 착합니다. 이런 오픈 헤드를 또 하나 또 넣어줘가지고 간지가 또 폭발하죠 아주 그냥. 하, 이 허벅지 봐, 허벅지. 미사일 이거. 아, 이게 어디서 주로 사용하냐면 키타우리 그 괴물같이 큰 놈 있죠. 그 아마 그 쉽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관통하면서 그 안에서 막 다 쏴버리고 이제 다 터트려버리거든요. 그래도 나온 건데 도색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등쪽 한번 볼까요, 등쪽? 야, 이거 봐. 플랩이 열려있잖아. 열 수 있게끔 기믹을 만들면은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고장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아예 그냥 이 조형을 해가지고 등딱지를 다 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훌륭해. 하체로 내려오더라도 이펙트 파츠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끼워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스 아트는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고요. 뭐 앞에 이렇게 디자인은 다 비슷합니다. 어벤져스 있고. 자, 226번이네요 피그마. 네, 안 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건 멋있죠, 이런 사진. 네, 한번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너무 단촐해. 이게 다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무빙아이입니다. 무빙아이. 눈알이 움직여요. 방패 있고요, 본체 있고, 여기 손 파츠가 있고 자체 스탠드가 있습니다. 얼른 꺼내볼게요. 네, 피그마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약간 좀 안습이죠. 이거 잘 못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쫄쫄이가 너무 쫄쫄이고 이거 뭐 거의 스파이더맨급 쫄쫄이에요. 그죠? 네, 조금 조형이 어색해요. 네, 하지만 프로포션은 나쁘지 않은데. 네, 가슴의 근육이 마치 굉장히 그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좀 민망해요. 하지만 뭐 도색이라던가 이런 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안 닮았어, 얼굴이. 정말 안 닮았고. 사실 그 칭찬보다는 깔게 좀 더 많은 그런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좀 안습이긴 한데 일단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지나가고 있죠. 네, 저 눈알을 움직일 수 있는 무빙 아이긴 한데 지난번에 그 제가 토르 할 때 조종하는 거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안 그래도 조그만데 저 조그만한 피규어에 조그만한 눈동자를 조그만한 그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아 막 스트레스 만빵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무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네, 크리스 에반스 전혀 안 닮았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그냥 너무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것도 애니메이션화한 그런 캐릭터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 게 좀 안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도색이라던가 가동성은 매우 좋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 눈동자. 네, 요런 뭐 가슴 문양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도색은 정말 깔끔하게. 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깔끔해. 그리고 뭐 헬멧 같은 경우는 헬멧만 보자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뭐 등 쪽에 근육을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해줬어도 더 멋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캡틴이 허리가 너무 얇죠. 가동성은 좋아요. 뭐 피그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관절이 이중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포즈는 다 나옵니다. 요 부분이 왜 어색하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어요. 옷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색하지. 이게 흉부 근육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여기서 좀 나오고요. 여기가 광배근, 여기가 파여 있어요. 팔이 이제 차렷을 해야 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파여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긴 해요. 뭔가 좀 어색해. 포즈를 잡아놔도 팬티는 연질로 되어 있고요. 다리 가동성을 위해서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습니다. 옷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는 큰 제약이 없긴 한데 뭐 아이언맨보다도 가동성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꺾잖아요. 많이 꺾다 보면은 팬티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갈라져. 그리고 다시 원상 복귀하려면 팬티에 걸려. 그래서 팬티를 쇽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뭐 나름 엉덩이 조형, 빵댕이 조형도 잘 돼 있네. 뭐 허벅지는 뭐 거의 말벅지야, 말벅지. 아주 뭐 어우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허벅지는. 뭐 피그마 관절 때문에 라쳇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예 피그마는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지만 좀 강도가 있게끔 움직여져가지고 포징을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부츠의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도색에서 너무 깔끔하게 빠져주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너무 매끈하죠. 로커 같지 않고 그냥 쫄쫄이 입은 것 같잖아. 아, 참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포즈 한번 잡아볼게요. 방패 끼고. 네, 캡틴 아메리카 피그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포징을 잡아봤는데요. 역시 뭐 가동성이 괜찮아가지고 포징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그 덕택에 그나마 전시해놓을 맛이 나는 녀석이라서 아 좀 이게 너무 아쉬워요. 좀 6인치의 좀 큰 특징은 떼샷이 또 멋있다는 거. 떼샷이야 뭐 다른 것도 멋있긴 하지만 특별히 또 6인치는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또 모아놓으면 그게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나중에 같이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함께 모아서 전시 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캡틴 아메리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마블 레전드 제품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마블 레전드 마크 7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크 6랑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얘네들도 나쁘지 않아요. 2012년도 제품이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조형이나 뭐 이런 건 나쁘진 않은데 관절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포징이 좀 힘들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보시다시피 방패가 여기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저 PVC를 땡겨줘가지고 팔에다 고정하는 겁니다. 저기 좀 길어가지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등에 찰 수 있게끔 제가 초반 장면에 찍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닥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이언맨 마크6 같은 경우는 데미지 버전이에요. 마크6를 가지고 초중반까지 계속 아이언맨이 활동을 합니다. 그 헬리캐리어 고장났을 때도 마크6가 캐리하잖아요. 그랬던 마크6와 캡틴 아메리카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네, 어벤져스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쉴드 3총사입니다. 닉 퓨리, 필 콜슨, 마리아 힐. 쉴드 3인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이 세 개가 하나로 돼가지고 3팩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워낙 뭐 잘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뭐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닉 퓨리는 뭐 사무엘 잭슨을 그냥 빼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닮았어요. 이때만 해도 그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형을 한 건데 엄청난 조형입니다. 정말 너무 닮았어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거를 뭐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그 닉 퓨리가 얼굴이 좀 만들기가 쉬운가. 이번 캡틴 마블 닉 퓨리 젊었을 때도 완전 똑같더라고요. 네. 네, 필 콜슨입니다. 이 어벤져스 1에서 로키의 창에 맞고 숨을 거두게 되는 역할인데 에이전트 오브 쉴드라는 드라마에서 다시 나오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반다이에서도 필 콜슨 프로토타입을 발표하긴 했는데 그건 별로 안 닮았거든요, 솔직히. 진짜 이건 너무 진짜 심하게 닮았어요. 네, 쉴드 3인방의 마지막 마리아 힐입니다. 이분 얼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바디가 마블 레전드 여성 바디의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헤드에서 다 끝납니다. 아무튼 너무 잘 나왔던 쉴드 3인방의 피규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1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 4월 26일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개봉을 했고요. 어벤져스 1은 707만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벤져스 1이 너무 재밌어서 이전에 나왔던 영화까지 다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어벤져스 1에 대한 피규어도 모아가면서 취미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 이렇게 지금 전시해놓으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한번 구해서 전시해 놓으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도 많이 알게 되면 좋겠죠. 네,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